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건강검진 받으실 시기잖아요. 이미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죠. 2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될 텐데, 제가 건강검진 받았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혹시나 처음 받으러 가시는 분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가시면, 호랑이 굴에 우리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검진 센터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10만원을 이렇게 덜컹 저처럼 이렇게 쓰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받아야 돼요. 2년 전에 한번 받았었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제 전 회사와 계약이 돼 있는 건강검진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게 이제 복지 내용 중에 하나였죠. 검진을 해준다. 검진표를 받고 어떤 거를 받을지, 어떤 검사를 받을지 뭐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였죠. 네, 제가 갔던 곳은 되게 크고 조금 유명한 곳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 갔는데, 사실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발견했던 병도 있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또 그냥 썰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위궤양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까지 알게 됐었고, 그래서 덕분에 다시 건강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께서 이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센터를 가시면 순서대로 이제 뭔가 하시게 될 거예요. 체혈도 하시고 피검사도 하시고 어떤 검사도 하시고 내시경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건데, 마지막인지 뭐 그 코스는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받았던 코스는 마지막에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소위 말해 이제 호랑이 굴이죠.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치아 검사를 하더라고요. 치아 엑스레이를 찍고 누워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해주세요. 뭐 이러이런 게 있다. 근데 저는 그때 사랑니가 하나가 있었는데,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자랄 때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매복해 있는 사랑니가 세 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랑니가 났다 뭐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발치를 하거나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충치가 세 개가 더 이렇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울로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이게 아 저게 충치였어? 했던 게 충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치가 막 되게 크고 뭔가 아프고 새까맣고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엄청 작은 점으로 이렇게 콕 찍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하는데 아 저게 충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 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지금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충치 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여기를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치료였냐면, 제가 양치질을 이렇게 칫솔이 있으면은 원래는 윗니 아랫니가 있으면 이렇게 난 모양대로 옆쪽은 이렇게 살살 해줘야 되는데, 저는 막 진짜 파워 양치를 한 거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갈았는데, 근데 이게 갈듯이 하니까 정말 이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끝에가 이렇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의사님께서 여기가 좀 시리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삐죽한 걸로 찌르셨는데, 진짜 찌릿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떼우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할게요 해가지고 이쪽을 이제 레진으로 채워주는, 이렇게 갈린 부분을 제 치아랑 가장 유사한 색으로 덮어주는 그런 치료 중이었어요. 그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충치 치료 얘기가 딱 나왔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온 김에 해야겠다, 뭐 언제 또 치과를 가나 이런 것도 있었고, 왜냐면은 반차 내고 어쨌든 저도 왔기 때문에 다시 회사를 돌아가야 했었고, 다음에 또 치과를 갈 때 또 내 휴가를 써서 나가는 게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다 해버리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내 치료할게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진 치료비가 얼마였는지 제가 그걸 모르고 일단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공짜였던 걸로 알고 있었죠. 나도 되게 바보였어. 혹시 이거 치료비가 얼마이냐, 이제 간호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지금 이거 레진 치료 일단 하시는 거는 10만원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10만원이 이미 나가고 있는 중인 거야. 나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망했다. 예상보다 너무 갑자기 큰 돈이 나가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혹시 충치 치료까지 하면은 비용이 더 추가되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아 네 비용이 추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중립기어를 밟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풀악셀로 와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일단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요거 사랑니 치료 때문에 그 원래 다니던 치과를 좀 가려고 한다. 근데 사실 원래 다니던 치과 아니었거든요. 원래 다니던 치과 거기를 좀 가서 한번 보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진짜 더 정신을 차리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간호사분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지금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급한데? 되게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되게 큰일 나요.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김에 빨리 하라. 뭔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정말 계속 주셔서 제가 거절을 하고 나서도 이거 그냥 한다고 할까? 라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계속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 동네에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하신 추천해주신 거기를 가는 게 낫겠어. 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서서 충치 치료는 안 하겠다.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레진 치료만 하고 10만원을 내고 나왔죠.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짜증나는 거야. 왜냐면은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의 돈이 좀 큰 돈에 빠져나갔으니까 일단은 알겠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게 거절하는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찝찝한 거 있잖아요. 지금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근데 하지만 나는 이제까지 별탈 없이 잘 살았는걸?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꾸 흔들흔들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치과 의원을 갑니다. 거기는 사랑니를 발치를 하려고 처음 갔었는데 이렇게 백발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저를 치료를 해주셨고 누워가지고 이 일을 확인을 하시고 엑스레이도 찍고 사랑니가 4개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는 뭐 먼저 빼고 나중에 2개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충치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되게 급하다고 엄청 찝찝한 마음을 안고 이걸 왔는데 근데 충치 얘기를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선생님 근데 저 여기 충치가 좀 있다고 건강검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따로 치료를 이것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의사님께서 이렇게 한참을 보시더니 아 요거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작거나 요런 충치는 관리를 잘 해주기만 해도 그냥 요 상태에서 잘 지낼 수 있다. 충치 치료 안 해도 돼요. 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놀랬죠. 왜냐면은 이게 되게 급하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라고 뭔가 계속 주입을 당했었는데 이분은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뭔가 장사치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골팔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치아 관련한 블로그 글이나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충치 치료는 웬만하면은 권장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신경을 건드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이를 그냥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도 되게 오래오래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게 되게 일단은 컸고 그래서 그때 그 지하에서 충치 치료 하실 때 아니 지하라고 말하면 또 다 들통날라나? 근데 뭐 굉장히 많은 센터가 지하에서도 이검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 가실 때 혹시나 이제 그냥 온 김에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생각보다 과잉 진료를 받을 수 있으시다라는 거. 레진 치료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에서 하면은 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두 번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내용 길죠. 제가 이제 위궤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를 종종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으러도 갔어야 했고 검사를 마지막으로 하려고도 갔어야 했었죠. 건강검진 검사 결과 중에 제가 A형, B형 간염 항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다 맞았는데 누구나 맞는 주사예요. 항체 주사는 근데 그게 성인이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서 검사 받고 약 받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가서 의사 선생님을 뵙고 그분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더니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가 없으시네요.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맞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진표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한 다음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대답해 주시기를 A형 간염주사 5만 원이고 B형 간염주사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10만 원인 거야. 아니 이 곳은 어떻게 또 10만 원? 여기는 단위가 그냥 기본 단위가 10만 원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게 만약에 내가 치과 진료를 안 했으면은 나는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레진에서 이미 10만 원 털렸어. 며칠 뒤에 치과를 갔는데 충치치료 안 해도 된대. 여기서 되게 급하다고 했거든. 이미 그런 거를 겪어왔던지라 여기서 갑자기 또 이 주사를 맞는데 뭐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트라우마처럼 뭔가 막 폭풍 검색을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은 얼마일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뭔가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대기를 하는데 주사를 이렇게 막 준비하시는 것 같았는데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건소 간염접종 비용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5만 원보다 훨씬 훨씬 싸더라고요. 정말 너무 너무 싸서 그걸 보자마자 저는 그냥 바로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하게 뭐 저희가 더 싼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돼서 그건 팩트니까 제가 다시 지금 급하게 회사를 들어가야 돼서 접종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건소 가서 접종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아 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두 번째 호랑이 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0만원을 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이 좀 많았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억하실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 김에 하지 말자. 너무 급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간 김에 해야지 하시는 순간 약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여러분의 지갑을 이렇게 노릴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내가 실수로 혹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했다가 저처럼 갑자기 막 불현듯 이걸 해야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셨을 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거절 의사를 말씀하셔야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실 때 꼭 기억하세요.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도 자꾸 호랑이라고 하면 좀 안 되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 정신만 차리면 10만원이 굳는다. 20만원이 굳을 수도 있다. 사실 요즘 분들은 다 너무 똑똑하시니까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섣부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노파심에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수 있다는 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검진 센터라는 곳이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 뭔가 그 이미지가 그쪽에서 하는 말은 정말 다 맞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꼭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고하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